범행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계단과 이어진 승강장. 구석진 곳은 오히려 범죄 발생이 적다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는 전동차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배하는 사람들 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죠. 네, 주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 성추행범은 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날 때까지 승강장에서 어슬렁거리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건가요? 표적을 찾는 거죠. 혹시 등지에 좀 어떤 수상한 남자가 뒤쪽으로 다가선다든가 그럴 때는 등을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성추행범은 보통 뒤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가방이나 손으로 신체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성추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동차 안인데요.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로 붐비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신체 접촉과 성추행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그런 약점을 이용한 성추행 범행 장면인데요. 붐비는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뒤로 바짝 붙어선 남자. 잠복한 경찰의 증거 화면 속에 잡힌 남자의 범행이 탄로난 후에도 붐비는 전철을 탓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지하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도 성추행 범행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추행 때도 문제죠. 서 있을 때가 가장 성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주보기가 좀 두렵다면 약간 몸만 옆으로 돌려주시면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문 앞보다는 중간에 서 있는 것도 방법. 차량 번호를 알아두면 만약에 생길 성추행 발생 시 112 문자로 신속하게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역 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좀 긴 구간에서 좀 많이 발생하죠. 네, 몰래카메라 등 소형 기계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탁 올라갈 때는 손등이나 가방을 이용해서 막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역시 손이나 가방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지하철 성범죄 예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실에서 흡연을 한 학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처벌 규정이 논란입니다. 바뀌었네요. 지난 4일 중학생 3명이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는데요.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됐을까요? 과태료는 좀 심하지 않으냐는 말은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도를 그거를 해도 따르지 않고 또다시 적발되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게 그렇게 처벌을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교실에서 그런 건 일단 학생이 잘못됐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만 내고 다음에 담배 또 펴라 이 소리밖에 더 돼?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는 진짜 사랑으로 정으로 애들을 다가가서 대화해서 다스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일반화된 사회 규정의 기대기보다는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시급해 보입니다. 전 국민의 심장을 뛰게 하는 남자 이봉주, 천생배필한의 김미순, 의젓한 큰아들 우석이와 귀염둥이 둘째 승진이까지 온 가족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 경상남도 남해군에 도착했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남해 제1경으로 꼽히는 금산입니다. 와. 가족들하고 이제 힐링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거 풀러왔어. 아니나 다를까요? 그쵸, 금산 그쵸. 정상에서 우석이의 고민을 싹 씻어줄 풍경이 펼쳐집니다. 금산 절벽에 자리한 암장, 보리암입니다. 이야, 멋집니다. 보리암은 강화도 보문사 양양 낙산사 홍련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기도 도량의 하나인데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관음보살상 앞에서 네 사람이 손을 모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재밌게 놀다 가고 싶어요.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소원을 빌어봤습니다.